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끼우고 루틴에 끼워주면 아 빨리 이 루틴 하고 싶어서 빨리 일어나고 싶고 이 루틴 하고 싶어서 빨리 일찍 자고 싶고 이런 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환경에너지 연구실에 박사 수료를 한 배누리라고 합니다. 저는 블랙 저널을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유연하게 제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저널 중에 제일 저한테 잘 맞는 저널이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구조는 데일리 매트릭스라고 제가 하루 혹은 뭐 일주일 한달 혹은 저 크게 제 인생 전체에서 제가 기둥을 삼고 싶은 것들을 세개 정도를 여기다 써서 제가 얼마나 저의 하루를 제 단단하게 쌓고 있나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렇게 매트릭스 칸을 넣었고요. 여기는 수면 시간, 그리고 몰입하는 시간, 그리고 운동.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칸에는 하루 전날 계획하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 날에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록하는 칸, 그리고 그 다음 칸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크게 루틴이랑 연구일, 그리고 연구 그 이외에 뭐 행정 업무일, 그 밖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쓰는 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그날 나는 오늘 어떤 공부를 했지라고 좀 짧은 문장으로 복습을 하는 칸인데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하는 큰뭐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연구 논문을 본 거, 혹은 방법론 공부를 한 거, 아니면 언어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다시 한번 복기하는 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데일리 매트릭스부터 보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잔 시간, 몇 시에 자서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총 수면 시간. 저는 한 7, 8시간을 자려고 하는데, 이날은 이제 조금 못 잤죠. 그러면 왜못 잤는지 또 하루를 보면서 제가 체크를 하는 거고, 이제 몰입한 시간. 그래서 몰입한 시간에는 진짜 제가 연구에만 정말 집중한 시간, 뭐 핸드폰을 본 시간이라던가 화장실 간 시간을 다 제외한 순 몰입 시간을 적고, 운동한 시간도 적는데 보통 아침 운동이랑 저녁 운동을 합해서 뭐 40분 정도 했다, 30분 정도 아침에 뛰었고, 10분 정도 요가를 했다. 이렇게 제 하루에 제일 중요한 활동들을 정리하는 게이 데일리 매트릭스고요. 여기 다음에는 이제 저의 하루가 저는 보통 5시 반 정도 시작해서 이제 9시까지 제 하루가 이어지는데 이제 6시, 그러니까 5시 50분에 일어나서 운동복 같은 거를 챙기고 운동을 하러 가는 시간이 지금 6시에 나가서 운동을 한 30분, 40분 하고 샤워까지 하면 이제 1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는 바로 연구실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빗금 친 부분은 이동 시간, 이동해서 뭐 가방 내려놓고 진짜 뭔가 책상에 앉아서 뭘 하기 전까지 드는 시간들을 이제 이렇게 제가 앞에 보니까 30분 정도가 되어서 빗금을 이렇게 쳤고, 그리고 피아노, 그 학교에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피아노를 좀맨 치는 시간 하고 이제 다 뭔가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랑 피아노 같은 걸 치고 이제 다시 제가 책을 읽는 시간이 8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요 6시부터 9시까지가 제가 좋아하는 루틴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시까지 예열을 시켜놓는 거, 조금 어려운 공부를 하기까지 기분을 좋게 하고 뭐 머리도 조금 돌아가게끔 예열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저의 진짜 업무, 제 직업? 에 관련된 일은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9시도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논문 같은 거를 되게 집중해서 읽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점심을 1시간 정도 먹은 다음에 또 와서 점심 먹고 바로 또 공부를 못하죠. 좀 이빨 닦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아직도 집중을 이렇게 몰입할 정도까지 아직 정신이 정돈이 안 됐을 때 이제 프랑스어를 한번 해요. 프랑스어를 하면서 조금 다시 공부의 세계로 조금 저를 이렇게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잡지, 제가 좋아하는 잡지를 또 읽으면서 계속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어려워서 가끔은 조금, 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업무를 하기 전까지의 저를 약간 구슬르는 작업. 그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한번더 쳐요. 피아노를 한번또 쳐서 계속 저를 약간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이제 2시부터 5시까지가 이때 집중이 제일 조금 점심 먹고 나서 늘어지고 잘 집중이 안 되고 사실 좀 제가 어려워하는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앞에
되게 구슬르는 시간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구슬른 다음에 방법론, 지금 계량 경제학이랑 뭐 머신러닝 같은 거를 지금 잘 못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2시부터 5시 반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5시 반쯤에 챙겨서 이제 진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저녁을 먹고, 7시에는 스페어 타임이라고, 이때는 그냥 하루 중에 못했던 공부나 아니면 이 공부를 정말 만족해서 다 했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잡지 같은 걸 읽는 그런 시간. 그리고 8시에는 리뷰라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했던 공부를 쭉 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리뷰가 한 3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그냥 간단하게 진짜 입으로 되뇌이면서, 아, 내가 오늘 이런 거 배웠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가를 하고, 이제 잠이 드는 게 저의 계획이고요. 이거를 이제 하루 전날 밤에 세워놓은 다음에, 실제로 내가 정말 어떻게 행동을 하나를 쓰면은, 여기 이날은 좀잘 살았는데 다른 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날 집중을 잘 못한 거예요. 이때 동안 제가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뭐 핸드폰을 만지거나 뭐 영상을 본다던거나 이런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몰입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계속 빗금을 쳐서 내가 얼마나 진짜 솔직하게 집중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하면서 내가 왜이 시간대 이렇게 잘 집중을 못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아, 그러면 이런, 이때 했던 뭐 방법론 공부를 다른 시간으로 옮겨볼까? 자기를 알아보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획했던 거랑 실제로 실행한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딱 옆에 보면서 비교하고, 다음에 계획을 다음날 혹은 다음 주, 다음 달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려고 지금 이런 칸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여긴 태스크라고, 크게 루틴이랑 저의 연구, 그리고 행정일,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일로 나눠져 있는데, 루틴은 사실 똑같아요. 루틴은 아침 루틴이랑 저녁 루틴이 있는데, 운동, 읽기, 쓰기. 그리고 이제 나이트에는 순서 똑같은데 순서가 바뀌어서 쓰기, 읽기, 운동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저를 깨우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뭔가 저를 확실하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깨워야 돼서 이제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리고 또 글쓰기 하는 작업도 사실 되게 뇌를 많이 쓰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뭔가 저를 깨우는, 뭐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점점 깨우는 이런 루틴이 6시부터 9시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나이트에는 그거랑 반대로 저를 조금 재우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도 그날 하루 동안 내가 뭐를 배웠나, 내가 어떤 걸 공부했나 하고 뭔가 되새김, 뭔가 더 한다기보다 더 돌아가가지고 내가 뭘 했는지 쓰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읽는 것도 뭐 되게 뭔가 지식을 요하는 책보다는 간단하게 쉽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같은 거를 읽고, 그 다음에 운동은 요가. 를 하면서 또 이렇게 저를 계속, 하루 잠잘수 있게 저를 가라앉히는 그런 루틴으로 저는 지금 아침과 저녁을 살고 있고요. 이게 저의 루틴. 이게 거의, 그래서 아침 루틴이 한 3시간 들어가고, 나일 루틴이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본 제가 조금 잘해야 되는 일. 사실 이건 두 파트로 나눠서 오전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하는 일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오전 시간은 제가 좀 진짜 정신을 아주 맑은 상태로 몰입해서 해야, 정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야 잘할 수 있는 일. 이게 저 문헌 검토, 논문을 읽고 글을 맨날 맨날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헌 검토하는 거, 오전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그 다음에 저녁에, 이게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인데, 글을 쓰고 뭔가 읽고 생산해내는 작업보다는 큰 집중력을 요하지 않는 방법론 공부가 지금 뭐 어떤 책을 읽겠다, 어떤 논문을 읽겠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조교로 일하고 있어서, 행정 같은 건데, 이런 행정 같은 건 루틴을 짤때뭐밥 먹고 바로 후라던가, 뭔가 제가 집중을 잘 제일 못할 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제가 언제 집중을 잘 못하는지가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행정 일을 하나씩 껴서, 아, 이때는 집중이 어차피 안 되는 시간이니까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 행정 일들을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은 이게 제 업무랑 되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는데, 저를 기분 좋게 하고, 사실 저의 업무 사이클에 뭔가 윤활유 같은 거를 둘러주는 일들, 예를 들어 라디오나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 잡지 읽는 거 이런 건 사실 급하고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아닌데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끼우고 루틴에 끼워주면 제가 조금 더 하루를 살아가는데 재밌게 살고 아 빨리 이 루틴 하고 싶어서 빨리 일어나고 싶고 이 루틴 하고 싶어서 빨리 일찍 자고 싶고 이런 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일은 뭘 하겠다, 이거를 한 8시 반? 8시 그 전날 밤에는 다 세워놓고 그 태스크 뭘 할지도, 왜냐면 비슷해요. 하는 일이 항상 비슷한데, 쓰고, 이제 진짜 그 다음날이 되면은, 이게 제가 쓴지한 3년이 넘어서 그런지, 바로바로 저는 바로바로 체크를 해요. 핸드폰 만지고 나면 이제, 아, 이제 금 가겠다, 이러면서 보고, 내려놓고 바로 이렇게 금 쓰고, 이제, 바로바로 저는 체크를 해서, 저는 이거를, 귀찮아서 안 해보니까 생각이 아예 안 나고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다, 아, 내가 이 정도는 몰입을 했겠지, 약간. 근데 그게 저는 싫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한테도 이렇게 거짓말, 이건 저만 보는 건데, 나한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좀 자신감이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괴감이 계속 들어서 저는 솔직하게 쓰는 게 조금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 뭔가 나를, 이게 뭐 누구한테 절대, 아, 저 지금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아, 어쨌든 이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나만 보는 건데 나한테도 거짓말을 해? 약간 이러면 제가 정말 저한테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신감을 쌓는 일환으로 되게 정확하게 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이 많이 갔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아, 이때 왜 이렇게 못했지라기보다는 아, 이때 이 시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아, 이 시간에 반복적으로 내가 집중을 못하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연구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원 데이터를 얻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는 제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 이게 뭐 특정 시간에 시기에 패턴이 있나 하고 뭐 패턴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지, 이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뭔가 저를 뭔가 안 좋아하게 되는 그런 활동이라기보다 아, 내가 이렇게 나한테 솔직할 수 있고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시각화해서 나한테 계속 시그널을 주는구나 해서 저는 이거를 쓰면서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해서 저 지금 아, 그럼 이건 그럼 시간 단위로 옆에다가 나 뭐를 하고 싶은지를 쓰는 건가요, 여기? 아, 그리고 밑에는 리뷰. 제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게 선이 다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직장인이 아니니까 제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뭐 선도 긋고 뭣도 하고 하는 건데 되게 딱 해서 바로바로 쓰고 점검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